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 일단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과 썸네일처럼 유튜브를 접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거짓말로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지. 바로 오늘 만우절 몰카. 자, 방송 날은 3월 26일이죠. 이게 애매해요. 만우절 날이 생방송을 하면은 유튜브는 만우절이 아닌 날에 올라가게 돼서 선을 넘는 장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만우절에 올리기 위해서 일찍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만우절 1년에 단한 번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찬스를 유튜버인 김재원이 놓치고 갈 리가 없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 이빨 일단은 뭐 저의 영원한 거성 개렌, 거성태훈, 김태훈한테 먼저, 계련이한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지. 계련아, 뭐해? 나 운동 중이야. 운동 중이야? 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데 괜찮냐? 뭔데? 아, 그냥 요즘 따라 그냥 유튜브 조회수도 잘안 나오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자세한 거는 뭐 만나서 얘기할 텐데 그냥 나 유튜브 접을까 생각 중이야. 그럼 지금까지 해온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노력했잖아. 이제 슬슬 내려놓을 때가 됐어. 그래서 너한테 미안하다. 너한테 도움 줬어야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의지가 되는 거야? 어느 날 방송을 하는데 허전하더라고.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뭔 소리야? 그런 거 있잖아. 새들은 한번 날면은 2, 3일 동안 난대. 그런 새들을 보며 느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잠깐 휴식이라는 걸 할까 생각 중이야. 어느 정도 쉬기? 그럼 한 42년 정도? 너나 없이도 잘할 수 있지? 나는 괜찮. 그 시청자분들이 근데 문제지. 근데 문제는 시청자분들이 문제야? 그래, 알았어. 너는 시청자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뭔 소리야? 만우절 몰카였습니다, 계렛님. 아씨, 뭐야. 씨, 망치네. 언제부터 좀 이상하다 느꼈어? 날아가는 새부터 멋있지 않았어? 날아가는 새? 왜 갑자기 날아가는 새가 왜 뜬금없이 나오냐고. 아, 고마워, 계레나. 오케이. 아, 다음 누구? 아, 재밌다 이거. 야, 좀 뭔가 명언을 준비해놓자, 약간. 오케이, 이별에 대한 명언을 말하면서 다음은 한번, 아, 수봉이. 요즘 제 따까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봉이한테 한번. 수빈아. 아, 내가 요즘 그냥 고민한 게 있는데, 너 요즘 유튜브도 잘안 되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접고 그냥 다른 일을 할까 생각 중이야. 같이 뮤지컬 하실? 아니야, 나 지금 너 오늘 뭐 하는데? 나 오늘? 나 오늘 뭐좀 이따가 방송에서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겠지. 야, 그러면은 어. 좀 이따 너네 집 가도 되냐? 와도 되지. 오케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 뭐라는 거야, 이씨?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The hell of different truths has arrived and we 무슨 go. 소리해? 이제 내 유튜버 생활도 여기서 끝이구나. 작별 인사에 낙담하지 마라. 오케이. 친구가 일을 그만두겠다는데 존나게 싸가지가 없네? 넌 친구도 아니야. 넌 김창수야, 임마. 되게 친구야, 원래. 친구를 잘못 떴어, 아무래도. 양승희 아, 소년은 내가. 몰카에 실패했답니다. 아, 평소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쳤어, 내가. 아,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평소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치고 다녔어. 와나나 형한테 한번 전해보자. 여보세요? 뭐해? 나? 너네 집 근처야. 아, 그래? 나 그냥 요즘 고민이 있어가지고. 왜? 방송 중이니? 아니, 그냥 나 그냥 일단 유튜브를 접을까 생각 중이야. 그냥 요즘 많이 힘들기도 해가지고. 유튜브를 접는다고? 유튜브를 접으려고. 유튜브란 이름이 색종이나 학종이야, 그런 거야? 아니, 하고 있는 유튜버 이 일을. 허허, 그거 뭐하고 살게? 나 그냥 웹툰 작가 할까 생각 중이야. 웹툰 작가? 허허, 어디서? 레지 코믹스에선 안 하게. 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니?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연재했었는데, 나 만날 때마다 그런 곳에선 절대 연재하지 말라 하고, 진짜 플랫폼 중에서 제일 안 좋다고 뒷담하더라고. 에바가 그랬어? 아니, 그 사람 말고 지금은 진짜. 쉬고 있는 사람. 지금 우린 그 이야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야. 그럼 그 유튜브 계정은 어떻게 하게? 유튜브 계정은 뭐 그냥 냅둬야지. 시청자들과의 추억이 있으니까. 재원아, 나도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굳이 접을 거면 거기 와나나 일상으로 바꿔서 내가 드리겠어. 아,
야, 근처 사람들이 좀 잘못 지냈나 보다. 아. 여보세요. 어, 돌리 형. 예. 뭐해? 치킨 먹을 거야. 아, 그래? 아, 나 그냥 주문했어, 그래서. 아, 그냥 잠깐 고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 가지고. 무슨 이야기? 그냥 내가 요즘 유튜브도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직업을 이제 그냥 그만할까 생각 중이야. 지금? 갑자기? 아,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언제부터? 한 3일 전부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어. 인생의 비극이란 사람들이 삶을 사는 동안 내면에서 잃어가는 것이다. 뭔가 내 내면에 있던 내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더라고. 내 자신은 날아가는 새처럼 비행 중이었거나 새로운 일을 할까 생각 중이야. 근데 소설가. 아, 솔직히 존나 어울리는 것 같아. 왜냐면 너는 진짜 파탄 소설 하나 쓰잖아. 응. 세계관이 난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생각하는 게 있어. 나 혼자 레벨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 정말 들었던 내용인데? 모방은 창작의 삼촌이라 했어. 그래서 너가 모방을 하겠다는 말이야 방금? 형은 모바일이라도 없잖아.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서 어떻게 반박할 수 없긴 한데 그렇다고 씨...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 눈치 못 채셨겠지만 몰카였습니다. 처음에 존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가 어디서부터 이상했어? 그 아인슈타인 딱 그때 얘기 그 얘기 딱 듣고 아이씨 발 당했네 하면서 이제 아 왜 이거 살짝 사람들 속이려면 명언은 좀 빼야 될까? 중간에 엉뚱한 말만 안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누가 할지 지목해줘. 형덕 전화 받을 수 있을까? 빈블루 어때? 빈블루? 어. 오케이 알겠어. 땡큐. 아, 나 김블루 전화 없다. 그러면은 아, 빌랑 가슴이 빌랑 빌랑. 광성이 형도 전화번호 없어. 야, 악년 누나한테 한번 전화해보자. 여보세요. 어. 뭐해? 나 롤해. 아, 그래? 그냥 뭐 고민 상담할 게 있어가지고. 어, 그럼 잠깐 기다려볼래? 요즘 유튜브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유튜브를 접고 다른 일을 할까 생각 중이야. 아, 진짜? 어. 지금 내 말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아, 미안 미안. 뭐 하려고? 아, 그냥 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어. 아, 어. 아르바이트 뭐 하려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봐야지. 아, 유튜버 잡으려고? 어. 그럼 계정 다 줘라. 롤 하고 있어? 아, 어, 꼭 졌으면 좋겠다. 꼭 전멸 잘못 썼으면 좋겠어. 끊을게. 아, 잠깐만, 재원아. 어. 그래서 언제 접기로 한 거야? 유튜브는 언제 줄라고 나? 예. 누나. 자꾸 그러면은 게렌이랑 우결 시킨다. 나쁘지 않네. 뭐 나쁘지 않다고? 아, 네, 눈쟁이님. 아, 저 그냥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냥 요즘 유튜브도 잘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접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계속하지 마세요. 워런 버핏이 말했어요.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약간 저는 그런 나무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쉬고 싶네요. 그 유튜브 저 두시고 쉬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이나 악녀나 만화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 눈쟁이님,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저 곧 있으면 이사하는데 세팅 좀 해줘요. 아니, 이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유튜브 접기 가기 전에 세팅 한 번쯤은 괜찮잖아? 접으시는 거죠? 그거 하고 나서? 아니, 당신 때 만져보려고요. 여보세요? 어, 레시야. 응? 나 뭐 고민 좀 상담할 게 있어서. 어어. 유튜브를 접을까 생각 중이야. 어? 너무 나 흥스러운 말인데 갑자기. 그냥 힘들었어가지고. 뭐 군대도 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회피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난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 2의 삶을 한번 살아볼까 생각 중이야. 그냥 새로운 일을 하면서. 그래서 뭐 생각이 든 일은 있어? 뭐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는데 뭐 일단은 뭐 아르바이트부터 해야지. 아, 뭔가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 난 솔직히 뭐 비슷한 도움은 안 되긴 해도. 그럼 돈 좀 빌려줘. 다시 전화하겠다. 방송 중이니까. 아, 아니야. 방송 괜찮아.
알겠어, 조만간 다시 연락 주던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전화 안 끊어도 돼. 아니 끊어야 된다니까? 아니 안 끊어도 돼. 끊어야 돼, 잠깐만. 아니 안 끊어도 돼, 끊지 말아줘. 내 마지막 부탁이야. 아, 근데 기회를 줘. 안 돼, 괜찮아, 안 끊어도 돼. 지금 일단 연락할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끊어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어, 김블루 뭐해? 나 쉬고 있는데? 아, 나 요즘 고민 상담할 게 있어가지고. 웬일이야, 고민이 다 있고, 재원띠. 힘들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접을까 생각 중이야. 유튜브를 접는다고? 어. 진짜야? 그냥 뭐 다른 일을 할까 생각 중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정신 차려 너. 그건 안 돼. 아니야, 그냥 난 결심했어, 그냥 접기로.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같이 접을래? 왜? 지나가는 새처럼 되고 싶어. 너무 열심히 싸웠던 걸까? 내 수건이 분명 하였었는데 이제 빨간 수건이 돼서 항복을 할 수도 없더라. 접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서로 집도 하나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는데, 집 하나만 사줘. 엘류나가 팬이래. 아 그래? 그럼 유튜브 좀 더 열심히 해야 될지도? 아 열심히 해야지, 엘류나가 팬이라잖아. 아 진짜? 원한다면 뭐 같이 뭐 김부루랑 해서 게임 같이 할 수 있을지도. 아 정말. 다음에 같이 하자. 안 접을 거지? 안 접을 거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김블루 보고 착하다고 하고 있어. 아 방송 중이야? 아 힘든 김지원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김블루 센세. 에일리 채널에 올라온 김블루의 한숨. 어허! 많이 들어주세요. 어허, 다음에 봅시다. 김블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어허! 저 김블루 방송 중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야? 저거 뭐야? 저거 홍보하고 이미지 메이킹 저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이거 좀 뭔가 당한 느낌인데? 접지만 나랑 같이 김블루. 아 자꾸 홍보하지 마세요. 저거 뭔데 자꾸? 저 자꾸 뭔데 홍보하는 거야? 아 뭐야? 재수 없어. 아무튼 여러분들 김블루 에일리의 한숨인가 그런 거 보지 말고요. 더 개쩌는 혼성듀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에일리님과 김블루의 혼성듀오를 이길만한 김계란과 계란의 그 남자 그 여자 보러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유튜브는 안 접죠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강제로 나라의 부름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접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강제로 못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기 예순 잔치 기념 팬미팅 할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원이었습니다. 안녕.